맞아, 맞아. 근데 너는 뭐가 궁금해? 우리 아이는 성격이 조금 더러워. 응? 그런가요? 웃고 있어도, 성격이 조금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예, 그리고 뭐라 그러지? 조금 애기 같은 면이 조금 많아서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네. 응석도 많으시고, 그지? 너 혼자 스스로 할줄 아는 게 별로 없어. 항상 사람 챙겨줘야 돼. 응. 뭔 얘기인 줄 알지? 엄마랑 한 집에 살아요? 엄마 고생 많으신다, 너 하나 키우기를. 아니야? 아니요, 방 많이 힘드시죠. 청소도 해? 네, 방 청소나 집안 청소 같은 거는 그래도 시키면 해? 저한테 거의 대부분 다 맡기셔가지고 하고, 동생이랑 하면 제가 그나마 청소하는 거나 그런 건더 깔끔하다고 절대 시키시긴 해요. 근데 반대로 있잖아. 동생이 언니 같고, 네, 다 그런 소리를 많이 너가 해요. 동생 같지, 언니가. 다들 만나면 친구 아니면 동생이 언니냐고 물어보고. 근데 우리 지금 큰 언니가 조금 아이 같은 감성이 조금 많아서 겁도 조금 많으시고 파이팅이 조금 없어. 이게 소심하단 얘기야, 이 얘기는. 자신감도 많이 실추돼 있고 좀 사람들 눈치도 조금 많이 보고. 그래서 일 다니는 게 조금 해가지고 이게 맞을지 그것 때문에. 근데 올해는 지금 잘 버티시고 내년도 좀잘 버티시고 또 그만둬도 좀 이게 좀 어렵게 찾은 직업 같아. 난 내가 보기에 본인이 아니에요. 뭐 다른 한 거에 따라 요게 이쪽지 동물 쪽은 좀 관심이 좀 많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흥미가 있으시다면 버티셔야 돼. 왜냐면 본인이 한 33살 이 정도 되시잖아. 그럼 고민할 일이 조금 있으시거든. 응? 돈을 조금 차곡차곡 모아보실래요? 그래서 예, 왜냐면 혹시 미용할 줄 알아요? 애견 미용 쪽으로 조금 생각은 하고 예, 있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고 시가 되면 그 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본인이 동물 너무 좋아도 하고 사람하고 조금 순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돼. 지금 일하는데도 커뮤니케이션 잘안 돼가지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A라고 얘기를 하면 이 A라는 게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A가 전달이 안 되고 메아리 쳐서 다른 말로 돌아오니까 사람하고 오해가 좀 사.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본인이 뭐를 해? 혼자 말을 먹어버려. 이해했지? 그러니까 외로워, 내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외모 콤플렉스가 상당하다. 그지? 어렸을 때부터 좀 포동포동했어가지고 근데 이게 포동포동한 정도니? 물범입니다. 지금 너몇 키로 미치나? 나가? 푸지 맞아, 푸지. 너몇 키로 나가? 세 자리예요. 세 자리? 네. 115? 115? 125? 너, 푸동푸동. 원래 2년 동안 뺐었다가 반타적 뺐었다가 다시 쪘어요. 왜냐면 다시 이거를 좀 빼야 될것 같아. 왜냐면 건강에도 신호가 좀 많이 올 거고, 그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지잖아. 네. 그지? 그리고 외로워. 먹는 것도, 이게 먹는 게 타협이 너무 잘안 돼가지고. 그래도 노력해야 되잖아. 네. 첫째 사람이니까. 그지? 그쵸.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외모잖아. 그렇긴 해요. 그지? 네. 내 자신감이 너무 실추됐고, 몸도 지금 안 좋고, 그지? 네. 예? 좀안 좋아지긴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올해는 그래도 그냥 이제 수월하게 좀 넘어가실 거야. 직장은 계속 다니셔야 돼. 왜냐면 나왔다가 다시 찾아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 나 하나 물어보자. 너희 집에 지금 누구 돌아가셨어? 집안 어르신 중에. 증조할머니가 그나마 최근에 저희 그지? 중환자를 그래서 왜냐면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사자가 먼저 따라 들어와서,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어머니가 아버님이 좀 풀어줘야 될 일이야. 이 집안은 굿을 조금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 너는 올해 뭐야? 들썩들썩 그만두고 싶고, 막 돈도 안 쓰던 것도 막 쓴단 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쓰고 건가? 그냥 예를 들자면 옷도 솔직히 지한테 이쁜 옷도 없어. 근데 막 사. 맞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휙 던지네. 예? 아무래도.
입어보고, 근데 지도 또 여자라고 블링블링한 걸 남들 좀 산가 봐. 좀 화려하고. 결론은 검은 거 입을 거면서. 회색, 무채색적으로 있긴 해요. 그니까 결론은 다 꺼. 지금 오늘 맞아. 블랙이잖아. 아니, 회색 있어요. 야, 거기 안에다가 지금 감춰놓은 거, 그걸 씨, 면티를. 장난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여성스러운 거를 좀 입고 싶고, 여자이고 싶어서 막 화장품도 살수 있고, 뭐를 살수 있는데, 가장 좋은 성형은 뭐야? 다이어트죠. 다이어트잖아. 기본은 가자고. 네. 그냥 뚱뚱이 아닌 통통으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저녁에 그만 처먹어. 아, 제가 야간 일 해가지고. 폭식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아, 그 아침. 삶다가 한꺼번에 그냥 배꼬리로 확 그냥 무장해제 그냥 막 들어가. 솔직히.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해야 되지. 네. 그지? 그 다음에 사고수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계단 같은 거 움직이실 때, 애들한테 물려서 그런가? 비 오는 거 있지. 비 오는 때 꽈당하고 넘어지면 병원에 입원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집안에 또 아프시고 돌아가실 분이 또 2, 3년 새에 불명이 천하 없어도 이 집안에 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 한 집에 사세요. 일단 근데 재혼하셔가지고 재혼을 각자. 그 친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지금 저희가 생모 친엄마는 새로운 분하고 작년이야 재작년이냐 그때 재결합하셔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넷이서 근데 어쨌든 저 어른들 통틀어서 집안 내 어르신들이 편찮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조금 잘 하시라 그러고, 아버지 짝은 이 뇌출혈, 혈압 관리 조금 혈액, 응? 관리 조금 잘 하시라고 그러시고, 지금 우리 이름 삐 해주세요. 우리 자손나비는 좀 똘씨가 조금 있어. 니가 또라이끼가 좀 많이 아. 있다고. 뭔 얘긴 줄 알지?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를 몰라 아이가. 탱탱볼이에요. 그래서 뭐 성질 내는 포인트도 어디서 포인트를 잡아서 성질을 내는지를 몰라. 뭔 얘긴 줄 알지? 근데 밖에서는 그래도 화를 좀덜 내거든. 근데 이것이 집구석에서만이 그러네. 아는 사람한테 더 많이 그래.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너는 알고 태어났어야 되는 아이야.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네가 팩폭을 좀, 뼈 때리는 말을 좀 많이 때려.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리고 한 가지에 집중을 못 하고, 이거 잡았다가 저거 잡았다가 이거 잡았다가 막 지랄 용천이 나. 맞아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하고 조금 성향이 좀잘 맞고, 또 여자도 니랑 조금 선이 비슷한 애기 있잖아. 예? 너를 받아주건 아니면 너보다 더 어느 정도 비둥바둥하게 센 아이하고만 좀 소통이 조금 되는 것 같아. 맞아, 아니야? 기존세네. 너? 기존세. 기가 세다. 기가 매우 세다고요. 근데 말만 그래, 말만. 실제로 지가 속으로는 또안 그래. 내가 좀 했지? 또 이래. 후회해. 아니야? 미안. 근데 우리 아이가 올해 나가는 산재야. 맞아요. 가을쯤에 나갈. 근데 네가 지금 2, 3년 전부터, 원래 네가 20대가 방황을 좀 되게 많이 해 보여. 놀아도 많이 놀기도 했고, 네 나름대로 좀 신나게 많이 논거 같아. 껌좀 씹어보고. 이해했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쵸, 집에 많이 안 붙어 있었으니까. 거의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대. 아무튼 남김없이, 아낌없이 놀았어. 영혼을 탈탈탈 털어내면서. 이해했지? 뭔 많이 얘기인 줄 놀았죠. 알아? 음악도 좋아하고, 신나는 노래도 좋아하고, 슬픈 노래도 좋아하고, 뭐 듣는 거를 좋아하나 봐. 그런데 혼자, 에? 혼자 공상을 많이 해. 이게 깊이 들어가는 공상 있지. 에? 그러니까 또라이야. 근데다가 또 의외로 차분한 구석이 있어서 남들이 모르는 감정선이다, 이거는. 너 혼자만, 네? 그래서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못 찾았어. 그냥 돌아다니는 건 되게 좋아하고, 그치? 예? 네? 근데 또 아이가 말빨이 존나 좋아요. 언변이 천상 유수도 이런 유수가 없어. 부러워요. 그래서 부러워요, 저도. 그지? 그래서 사실은 싸가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네가 전화 목소리나 사람을 응대할 때 있지.
일할 때만큼은 아주 퍼펙트해. 이 뻐꾸기 날리고 멘트 치는 게 장난이 아니야. 이 차라리 얼굴을 성형을 조금 해. 아이야. 어? 이거 콤플렉스도 너가 좀 있거든. 근데 많지는 않아. 왜? 너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아이야. 네 얼굴이 마치 누구를 닮았냐면 김제동. 나 거짓말을 못하겠다. 이해했지? 네. 근데 김제동만큼의 말을 잘해. 또라이 같은 년. 이해했지? 네. 그래서 아이가 조금 환경적인 게 조금 받쳐줬었다면 정말 많은 길이 조금 열렸을 텐데 또 개그맨의 피도 조금 흐른단 말이야. 개그 본능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야. 그래서 이거를 자기 소재를 개발을 못되니까 방황을 계속해. 그런데 본인은 원래는요, 영업 쪽이나 텔레마킹이나, 예, 아니면 그, 이렇게 데스크 있지.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게 본인이 좀 맞거든. 근데 돈 욕심도 조금 있단 말이야, 아이가. 그지? 예? 이 금전 욕이 막 좀 많아. 맞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는 차라리 영업 같은 거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 근데 네가 지금 나가는 삼재야. 네가 들어오는 이렇게 들어오는 삼재하고 들어오는 삼재하고 네 운하고 같이 맞아냈어. 그래서 이상하게 운이 펴야 될 때 이 뭐가 삐그덕거렸네. 이해했지? 그리고 네 그 전에 사람 때문에 그만 나왔니? 그지? 대가리 뜯고 싸웠어? 아니 그건 아니고 많이 혼났죠. 어 남자가. 어 실장님이 여자분이. 여자분이. 남자랑은 거의 싸운 적은 없어. 어 근데 여자랑 네가 안 맞아. 이해했지? 네가 필터링이 없어. 응. 거른다고 거르는데. 어 거르는데 이게... 근데 그 여자도 존나 싸가지 없는 여자. 맞아. 맞아. 진짜. 뭔 얘기인 줄 알지? 응. 결혼했었니? 그 여자 결혼했니? 네 했어요. 응. 그리고 남자 없든? 남자가 작년인가 죽었어요. 어? 그 자기 겨, 배우자가 죽었어? 아, 저 말고 그 실장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남자 없냐고 옆에. 없었을걸요? 잘 모르겠어요. 난 그냥 있어 보여. 그냥 조금 뭐라 그러지? 끼 많은 여자? 처럼 보여서. 근데 어찌 됐던 간에 본인이 직장에서 사람하고 부딪힘이 조금 있었잖아. 근데 너는 독단적인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 근데 지금은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 사실은. 응? 근데 일자리가 지금 마땅치 않아? 네. 어. 구하고는 있는데. 어. 조금 안 되지. 근데다가 지금 발목아지는 왜 부러졌니? 아유, 무릎 미세골절이래요. 보도타다가. 응. 꽤, 어? 엄청 까불이라니까. 응? 에너지가 넘쳐버려. 그러니까는 지금은 나가는 삼재야. 그러니까 크게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작게 해서 그냥 삼재 기도나 이렇게 삼재나 풀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문 열고 그냥 직장 빨리 취직하는 게 너 사는 길이야. 이해하셨지? 지금 상문도 지금 좀 들어있어서 지금 사자는 따라드는 데다가 얘가 나가는 삼재에다가 직장에서도 편치 마르라 했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여자가 조금 저기하고 그랬으면 주먹 날라갔어, 얘는. 그러고도 남으래야. 어? 뭐 물건 던져버렸을 수 있었는데 꾹 참고 너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거는 네가 이렇게 큰 사고 없이 그냥 들어 눕지 않는 거에 떼미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했지? 뭐 본인 운전하세요. 네. 운전 조심하셔야 돼, 올해. 네. 이해하셨지? 그래서 너 자신감은 있어. 근데 지금 동서사반이 조금 막혀있을 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 하는 일은 기본급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인센티브가 조금 있는 직업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네가 영업을 하려고 그러잖아? 어, 자동차 딜러도 괜찮아요. 어? 네. 어, 말빨이 장난 아니야. 근데 지금 평상시 말투는 좀 툭툭거리잖아. 일할 때는 아이가 말 언변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니까. 이 순간적으로 언어적으로 발달된 게 엄청나단 얘기야. 어? 좋겠다.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언어 구사력이 남들보다는 뛰어나다. 이거를 살리는 거는 영업밖에 없어. 그냥 사무실에 틀어 받쳐가지고 볼펜만 굴리기에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맞아. 응? 이해했지?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를 해. 그러면 그냥 국내 차만 하지 말고 외제차 딜러도 괜찮아. 이해했지? 근데 너는 치마를 입지 말고 바지를 입어봐.
뭔 얘기인 줄 알지? 치마 별로 안 좋아해. 어. 바지를 입고 영업을 해봐. 완전히 남자 정장 입고. 어. 대박. 진짜 너만의 컨셉. 멋있겠다. 노력해볼 거야, 안 해볼 거야? 해보겠습니다. 문 두드려봐. 네. 어. 일단 다리, 뭐, 발목까지 좀 낫고.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올해는 나가는 삼재여서 사실은 막 걱정하는데 이 상문에 더 많이 부딪혔어, 아이야. 뭔 얘기인 줄 알지? 제수동 올해 돌아가셨어요, 증조 할머니가? 아니요, 저희 중학생, 중학생. 아니, 아니, 최근에 돌아가신 분. 최근에 저희 직계는 없고, 근처 친척도는 모르고, 저 예전에 회사 다니던 과장님의 할머니? 그게 한두 달 아니야. 지금 친인척 중에, 지금 새아빠랑 이렇게 중에, 지금 이게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신 친인척 중에, 누구 돌아가신 분이 천하없어도 있다니까. 이 집안에. 근데 저희가 소식 듣는 게 없어서, 안 저희 쪽에서 안 그냥 안 왜냐, 말씀 안 해주신 거 지금 왜냐면 지금 엄마 아빠 이혼을 하셔버렸잖아. 아, 네, 그 그러면 친가, 그 서로 쪽으로. 그럼 서로 연락이 안 다니까. 근데 이 집이 지금 돌아가실 분도 지금 존재하시고, 예? 아프실 분이 나오실 분도 존재하시고, 사자바람이 좀 불었어.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닿았단 얘기야. 이야, 예전에 그때 친아빠 쪽에서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문이 들었는데 지금 소식이 다 안 닿아서 아이들이 지금 모르는 것 뿐이지. 이 지금 발목까지 부러지고 회사 저기하지, 직장에 못 막혔지. 이게 삼재뿐만이 아니고, 예? 그 상문에 지금 네가 맞은 거라고, 아이야. 이해했지? 예?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비싼 돈 주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걷어서만 해도 네가 조금 더 직장에 나가기가 조금 편하실 거란 얘기야. 이제 올해는 운전 특히나 조심하시래. 네. 또 경찰서 갈 일 있고 병원 갈 일이 또 존재하신다 이래. 이해했지. 근데 누가 너 보고 신받으라 하면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이해했지. 어디 전보로 가서 해. 아니래 아니래 절대 아니래. 예? 이해했지? 너는 말로 풀어먹을 수 있는 아이고, 이게 사람을 거느리면서 살 수 있는 사주야. 응대하면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너하고 너하고 반을 믹서하면 참 좋겠어. 아, 그렇죠. 너도 운동할 때도 같이 운동을 했었었거든요. 그때 같이 트레이너 쌤도 같은 분이요. 그러니까 한 분만 갖다 같이 했었는데 저희들 반반 섞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일 많이 하셨어가지고. 근데 불행하게도 극과 극이야. 너무. 이해했지? 이 언니를 조금 좀 네가 많이 좀 만져줘봐야 돼. 이해했지? 어루만져주란 얘기야. 옆에서 잔소리도 좀 하고. 매일 해요 얘는. 엄청 해요. 또 궁금한 거 있어? 제가 그 간호조무사 쪽 준비하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긴 한데 그쪽도 괜찮을지도 하고. 근데 네가 오래 못할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 맞아요. 근데 네가 돈, 아니, 벌어먹고 살 게 없으, 이제 고민하다가 전문성을 띄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너는 이게 욕심이 있는 아이라, 이게 짜서 못 해. 그쵸.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응. 결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너 근데 시집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성씨만 말해봐라. 조 씨요. 나이는? 86년 이 음력 1월 4일 아니 그런 거 분류로도 없고 좋지. 근데 이 남자가 좀 끌어당기거든. 그지? 예. 그지 결혼하자고 하잖아. 근데 너는 올해 결혼하면 안 되고 내년 한 6월 말 7월쯤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안타까워. 내가 못 봐주겠고. 그러나 지금 네 사주에는야 결혼을 빨리 하잖아. 그러면 백년애로를 못 해. 늦게 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늦게 해도 이혼을 해. 이건 내 사주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를 풀지 않으면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잖아. 그치?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 거는 맞아. 근데 선택은 할 수 있잖아. 그죠, 그죠. 그지? 근데 남자 직업이 그렇게 탄탄하진 않아.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직장 다니니까 탄탄하다 하지. 급하니까 너도. 그치만 아이야 너는 33, 4시 넘어야지 결혼을 해야지. 나중에 잘 산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 이쪽은요? 있죠?
저도 제 남친도 조시고 95년 같은 95년생이에요. 근데 너는 결혼 빨리 하고 싶지? 생각이 없어. 그냥 생각이 없어? 그냥 늦게 하거나 뭐 그런 느낌이라. 근데 걔랑 결혼 안될 건데? 아, 지금 진짜요? 사귀는 사람이랑은요? 10년 전 만났는데. 결혼 안될 거예요? 헤어질 거예요? 아, 미안해요? 아이 뭐 세상에. 왜냐면 본인이 마음에 안든 것도 좀 있으시고, 본인도 그 남자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예. 응? 이 옆에 있으니까 뭐 대놓고 아, 빼 나는 이럴 수 그냥 얘기해 줄게. 본인 동생 남자친구는 그래도 기념일 때 챙길 줄 알고, 뭘 조금 이벤트 같은 걸좀할줄 아는 애, 그나마. 밥값을 조금 낼줄 알고, 여자를 좀 보호해 줄줄 알고, 귀 여길 줄좀 알아. 챙겨는 줘. 맞아. 그리고 즐길 줄도 알아. 같이 막 여행도 맞아. 다니고. 근데 너는 네가 항상 베풀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어? 그냥 퍼다 날려야 돼. 그냥 키우는 듯이? 이렇게 봉 잡았다. 이 느낌?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 얘가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느낌? 그래서 바보처럼 맨날 당해. 그 남자한테. 뭔 얘기인지 알겠지? 네. 그렇다는데, 결혼까지는 가기가 힘든데, 그 사람이랑. 걔가, 너랑 헤어지잖아. 바로 여자 생겨요. 바로 생겨요. 내 손을 장지죠. 이해했지? 네. 예. 근데 네가 그 남자랑 헤어지잖아. 남자 겁나 찾으러 다닌다. 눈 시뻘게 아, 가지고. 제가요? 뭔 얘기인지 알지? 그렇단다. 얼굴 귀 빨개지지 마. 아, 혼자 그냥 이제 살아야 가, 되나? 이제. 어쨌든 본인은 삼재를 조금 풀어놓는 게 본인이 지금 가장 좋을 거야. 이해했지? 네. 그리고 본인 올해 상갓집 같은 데 가면 안 돼. 이해했지? 조문 같은 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돈만 보내셔. 올해는. 이해하셨지? 사고서 또 있다 보니까. 네? 알았지?